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어요, 그 형반. 참전하는 스님들, 이 농땡이들이 많거든요. 후파에 주문타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류예요. 술 엄청 좋아. 엘리트 목사라는. 그렇지, 그렇지. 아, 네. 그럼 뭐해, 난 비주류인데. 저는 이제 원래 신부 되려고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이제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신랑에 당첨됐습니다. 이 조계종에서 설립한 게 이제 승가대학이라고 있는데 네. 종립대학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외래 강사로 예수님도 한판 맞을 때 왜 때리고 그랬습니까? 잠깐 만났어요. 스페인어로 농담 좀 했고. 그럼 뭐 이렇게 기독교, 카톨릭, 불교. 네, 불교. 네. 나거나 할까? 대표. 아니, 우리 가위아니 우리 교수님이 그 개신교. 네. 네. 아니, 제가 이제 취재하다가 그 건진법사 있잖아요. 네. 건진법사랑 한 10년 같이 일한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 무슨 조폭 같은 사람, 지금 말씀하신 막권업자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리고 예전에 딸라상.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손님으로 있대요. 그러면 이 건진법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중개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업들을 이렇게 딴 사람 여기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여기 연결해주고 이걸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경찰 학교장, 경찰 학교장 와이프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김건희 씨하고 같이 논현동 쪽에 점집에 같이 갔던 분 얘기로는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전문 사람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한대요. 뭐 어느 기업에 누구도 오고. 이 사람이 다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를 중심으로 한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 딱 그 교회하고 다를 게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무속인의 기본 그 좀 잘 나가는 거는 주로 평창동에 많이 있는데 김기춘이도 그래서 예전에 그쪽 무속인 집 가고 막 이랬었는데. 김기춘이 성당 다녀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아기 투종교는 기본이구나 다. 그래서 그 점쟁이 집이죠, 쉽게 말하면. 네. 남자인데, 평창동에 유명. 거기는 무슨 날이 있다 그러면 모든 정치인이 다 거기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김기춘도 뭐, 그때 무슨, 성환종 씨인가? 누구 뭐 하여튼 뭐, 자살한 이런 뭐 네, 했을 때 네, 관련돼서 거기 나올 때 다 네. 관련돼 보면, 평창동 그때 어디 있었냐 막 이랬을 때, 그 무속인과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실제 저는 그 무속이랍니다. 근데 지금 그 후에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정치인들과 무속인의 이 끈끈한 연결고리는 진짜 그거는 무속인이 그러한 어떤 구심점 역할, 허브 역할을 하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야. 근데 왜 무속이 그거 해요? 뭐 이분들이 네. 대외적으로는 뭐 성당도 다니고 뭐 절에도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도 네. 다니고. 용하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용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일수록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네. 자기가 뭔가를 네. 얻어야 되는데 네. 그런 심리가 역시 무속에 더 그래서 제가 엄청 회개하고 있어요. 아니 무당이 하나님을 이겨버렸네. 이겼죠 이번에.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인 거죠.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목사 딱지를 버려야 되나 내려놔야 되나 이 정도예요. 저는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당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약올린 거죠. 크, 또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그 비리나 부패를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3박 4일이 아니라 석 달, 넉 달도 모자랐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개불리우로 꽤 오래 모자랐죠. 예.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종교인 개인 또는 종교단체의 부패, 일탈, 좀 안타까운 이런 어둠들 때문에 부처님 예수님의 이 좋은 행동과 그 말씀에서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그 아픔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을 우리 프로가 좀 다루면 어떻겠는가 이런 좀 소망도 있어요. 좀 알려주기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거. 우리가 테레비를 못 켜듯이
많은 사람들이 절에 교회 성당에 가기를 이제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위로하고 예수 부처의 말씀과 행동을 좀 제대로 알리는 그런 역할도 우리 프로 중에 좀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있습니다. 지루가 되겠네.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보다 이제 그 기독교 자체는 더 오래됐고, 그러면 불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됐는데, 아, 이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은 걸 보면, 좋은 말 한다고 뭐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말로 해결되는 그렇죠? 건 아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과거에 아주 상징적인 좋은 얘기들, 인간이 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 철학들이 좋긴 한데, 네. 문제는 지금 와서 보면은 너무 거기랑 동떨어지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가 훨씬 과거보다 복잡해졌고, 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 뺨 내주고 이런 거가 안 통하는 사회라는 거죠. 예수님도 한 뺨 맞을 때 왜 때리 그랬습니까? 이게 여태를 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그 주신 말씀에는 종교적 메시지와 이렇게 형식화된 종교의 모습과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즉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뜻은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여전히 우리에게 생생한 어떤 가문과 삶의 의미를 준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어쨌든 잘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종교라는 게 뭐 사실 뭐 옛날부터 뭐 지금뿐만 아니라 늘 타락하고 인간의 어떤 착취 도구가 됐다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예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이 옳냐 그러냐 이게 뭐 변해야 되냐가 아니라 기존 지금 우리가 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뭐 불교, 뭐 가톨릭 이런 개념의 종교 형태가 과연 유지될 것이냐. 즉 이 우리가 뭐 요즘 포스트 휴먼도 얘기합니다만 그 시대에 지금의 종교 형태가 유지될 것인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를 좀 더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은 향후 100년, 200년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생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인간이 원래 말 안 됐습니다. 예. 훔친 사과가 맛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2000년이나 그 말씀 와도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2500년대도 이루어진 다 사기. 그러니까 그거 거꾸로 말하면 2000년 전에 한 얘기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믿는 놈들은 좀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2500년 전 얘기를 여전히. 지금 저희가 청년 농객들이 있어요. 네. 20대, 30대 청년 네. 농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열정도 있고 지금 뭐 사회를 바꾸고 싶은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부숙부숙 하는데 그중에 이제 몇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 그래서 너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반에 60명 중에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하면 몇 명이나 알아듣죠. 한 10명이나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봐요. 지금 네. 이제 인간 사회 자체가.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어떤 이런 뭐 좋은 얘기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10명이 아니고 30명 정도, 60명 중에, 요즘 60명 아니지만, 50명이다. 50명 중에 25명은 넘어야 이게 좋은 사회가 되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사회니까. 실은 그거 하자고 종교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고대로부터 이 권력자들이 종교를 이용을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뭐 교회든 뭐 무속이든 뭐 신천지든 그것을 권력을 얻거나 권력자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서 권력을 비유하면서 또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봐야 된다. 교회를 다니거나 뭐 또 성당에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걸 보지 않으면 진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 목줄을 놔주는 그 꼴이
그러니까 이번 거죠. 지난 대선에 2번을 찍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네. 무속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개신교, 카도릭, 불교도 상당히 많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그 종교가 수동적으로 끌려간 게 아니고 예. 협조했다는 걸 맞아요. 분명히 인정하고 그렇죠. 예. 그 이유와 대책을 좀 얘기하면 어떤가. 그걸 네. 잊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타락한 어떤 이런 뭐 승려나 뭐 목사나 뭐 신부님들 역사에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꾼 제가 쭉 그런 어떤 종교 자정 운동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없어지길 바라는 건 일종의 관념적이다, 원론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가능하죠. 네. 네. 결국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도들이 그런 자는 자동적으로 정말 찌질한 모습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깨어나지 않는 한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요 이런 시간도 아마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목회도 해보고 또 제가 교회 개혁 관련해서 뭐 한 10년 이상을 계속 해왔으니까 항상 이분들이 그 호소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이 관계를 가졌던 친구라든지 이런 떠나기가 어렵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인간 관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교회를 못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조금. 뿌려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뭐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는 얼마나 냉정하냐면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배신자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모르는 사람보다 더 독해요. 그래서 아예 발을 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자녀가 있거나 아직 뭐 내가 뿌린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좀 나눠보긴 할 것 같아요. 그거를 희생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관계라고 하는 거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뭐 관계라고나 할까 어쨌든 욕심이네요. 예수님도 다 버리고 따라와라 그랬는데도 못 따라온 것처럼.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아쉬운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선 이후에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 다 나와라. 실은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교회가 아닌 걸 알았는데 교회에 있으면 어떡해. 그럼 나도 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지.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지. 이거 증명이 됐잖아요. 교회가 아닌 게. 그런데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고, 아니 괜찮다, 교회 나와도 안 죽어. 아니 코로나 때 봤잖아. 코로나 때 예배 한 번, 예배 교회에서는 엄청 협박합니다. 어떻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일 일요일에 예배 한 번 빠지면 천국 가는 계단 사다리가 하나가 빠지는 거래요. 그래서 사다리 하나가 빠지고 두 주만 빠져보세요. 못 가, 못 올라갑니다. 사다리.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 11조 안 해도 빠지는 것 같던데 11조 안 하면 안 걸리고 안 걸리고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 안 가도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와 종교적인 영역 종교 행위와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한국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종교만 강요했다. 종교 행위,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 삶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돌아가자. 코로나가 종교 행위를 그치게 했으니 삶에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진짜 고민해보자 했는데 말을 안 쳐듣더라고. 그래서 또 뭐 이 꼴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잘 들으면 뭐 이럴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네. 사람은 원래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직 하면 예수님이 열받아 돌아가셨을까? 저는 종교가 과거의 다른 문명의 유산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럴 수 있죠. 아, 네. 불교 보면,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보면은 네. 사람이 아니고 이게 48상이라 그러나요? 이게 외형을 묘사해놓은 거 보면은 사람 모습이 아니거든요. 팔도 막 손이 이제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고. 뭐 여기 갈치가 있고 황금빛 털이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외계인인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원류가 되는 뭐 태양신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누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미지가 네. 이 뒷사람들한테 후세에 전해지면서 이게 종교화됐다고 봐요. 종교학적으로 당연히 예, 그런 네, 그렇게 생각되고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렇죠. 큰일 나요. 그러겠죠. 제가 여기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끄떡거리고 있으면 나는 이제 모가지 날라가요. 아, 네. 그 태평양 쪽에 가면은 조그만 섬에 그 카구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네,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화물신앙이라고. 네. 이 사람들은 뭐를 모시는데 뭘 모시냐면 세스나기 있죠. 아, 경비행기. 네. 경비행기를 나무로 만들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걸 모셔요. 신기하는구나. 그, 네, 모시게 된 이유가 그 세계 대전 때 네. 여기를 물류기지로 쓴 거예요. 물류창고로. 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뜨려줘. 네, 비행기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의약품도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런 기술도 좀 전해주고 이러고 이제 전쟁 끝나니까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은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네. 그게 신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성 종교들도 그런 바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 네네. 네. 아니 뭐 이거는 뻘소리예요. 아니요. 뻘소리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종교들은 수용 안 하겠지만 네. 사실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만 의미는. 다시 말해서 이 종교 행위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똑같은 생명체 중인데 이 종교 행위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느 능력이 그걸 만들었을까? 그것은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말하는 메타인지라는 게 있죠. 메타카그니션. 생각에 대한 생각. 동물들도 다 생각하거든요. 논리적으로 행동하고 뭐 다 자기가 추론도 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내가 이 행위를 왜 하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나의 의미는 뭐지? 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사실 종교는 그 능력의 하나의 답으로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죠. 허상일 수도. 그 이렇게 허상이라고 말하면 뭐 다 그러겠지만 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 행위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인간의 창조물일 수 있는 지점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말할 때. 그러니까 종교를 인간이 개발했느냐 아니면 종교가 인간을 만들었느냐. 그렇죠. 이것은 큰 주제예요. 네. 이런 걸로 우리가 어제 한번 토론해봤으면 재밌겠어요. 아, 좋죠. 그거는 네. 진지하게 한번 한편 네. 좀 네. 롱타임으로. 네. 테마. 아, 테마. 아, 좋죠.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얘기도 재밌죠. 그 신부님 그 테마 얘기하면은 테마. 예, 예. 보통 외국 영화들은 다 카톨릭이잖아요. 예. 네. 교회 목사가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건 다 사이비 드리고 뭐 네. 갑자기 배에다가 손 집어넣어 가지고 뭐 암덩어리 꺼내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예, 대부분 다 개신교적이고.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권사라고. 예. 근데 이제 카톨릭은 조금 더 이제 품이 나잖아요. 성수도 그렇죠. 뿌리고 막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그러면서 막 너 누구냐 해가지고 이름 부르면 뭐 막이 조금 이런 거 영화도 나오고 하는데 네. 무속 쪽도 당연히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네. 그런 건 어떻게 봐요? 근데 이제 예수로 네. 돌아가야 되는데요. 네. 예수가 마귀를 쫓았다 하는 이제 귀절이 복음서에 있어요. 있죠. 네. 그리고 사람의 질병을 고쳤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가 그 당시에 마귀를 쫓았다는 게 우리 21세기 현대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불면증, 스트레스, 또 마음의 번민 이런 것, 즉 사람의 정신, 영혼, 마음에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으면 마치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어법으로 마귀가 들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심리적인 아픔을 예수가 고쳐주고 위로해주었다 하면 그 당시 언어로 예수가 마귀를 쫓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 그래 진짜요? 뭐 아,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하는 있고. 이제 개신교는 워낙 다양해가지고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 간질병 있잖아요. 네, 간질병이 그렇죠. 막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막 이렇게 눈이 뒤집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것처럼 보여서 그 간질병을 고쳤는데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보수적으로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본. 아,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예. 그게 우리는 말 그대로 오직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짜 마귀를 쫓은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자연과학적, 의학적, 생물학적 지식과 우리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 당시 언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병을 고쳤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전문적인 의술을 베풀었다 이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받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예수가 즉 세상도 창조했다는 그 하느님이 사람의 질병 하나 못 고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 시대 언어로 그렇게 풀었는데 예를 들면 마귀를 쫓고 질병을 고치고 그런데 언어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마귀를 쫓는다 퇴마사라는 그 전통을 서양 중세 근세까지 계속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도 카톨릭에 퇴마사 또 마귀를 쫓는다는 신부가 있고 뭐 그런 의식이 지금도 살아있긴 한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네. 그걸 풀어주신다. 우리의 고통을 듣는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야지 자연과학 법칙을 어겨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 현대의학으로 해명할 수 없는 짓을 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그 예수가 마귀를 쫓았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면 마귀를 쫓는다 그러면 어떤 자연과학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존재합니까?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는 거기서 마귀가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을 한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그 로마 식민지에 고통받는 유다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가 위로해 줬다.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퇴마사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많은 관심 갖는 것도 저는 좀 걱정이 되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모아놨던 사도신경에도 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믿는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카톨릭 교리에 아주 뭐 한 500번, 600번 주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성도들이나 또 이런 일반인들이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마귀를 쫓는다더라. 이런 단편적인 또 그런 호기심적으로 보는 건 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톨릭에서도 이런 일은 이제 우리 21세기 현대에는 뭐 퇴마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의 중요 핵심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닌데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하고 또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그런 데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님도 그런 신부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만 하는 뭐 또 목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가 마귀를 쫓을 수 있냐 질문은 여기에서 바꿔가지고 우리 시대에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느님이 무관심하지 않다. 이 정도로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마귀로 말하느냐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무수 소장님의 생각 거의 뭐 동감하는 입장인데요. 다만 마귀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도 모든 걸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어떤 현상이 또 몸으로도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뭐 이미 그건 뭐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귀라고 이름 지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냥 귀신의 작용이다. 그래서 저게 가장 좋은 방법, 현대의학도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 증상이 없어지면 마귀를 퇴치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악령 다 나한테 오라고 소리치고 다니거든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종교에서 기본적인 어떤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막 여러 의식이 있죠. 근데 사실 그 의식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보다 이 그 테마 행위를 하는 승려거 뭐 신부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더욱 자기 내면으로 자기를 치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반드시 불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결국은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풀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유령 뭐 악령의 실체를 뭐 인정해서 그것을 뭐 어떻게 뭐 싸운다 이런 개념 아닌 것 같습니다. 불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카톨릭에서 마귀 쫓는 의식이 지금도 존재해야 하느냐? 네. 어떤 특정한 신부는 마귀 쫓는 의식을 하는데 그게 바람직하냐. 이거보다는 우리 시대 마귀가 누구고 뭐냐는 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한동훈 마귀, 김건희 마귀.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면 아 우리 현대적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마귀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구나. 이거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뭐 김건희 이런 사람들이 마귀라고 정의할 수 있는 비유는 할 수 있죠. 정의하면 또 저 검찰이 구속영장 때리니까 문학적으로 충분히 비유하는 데는 뭐 모자람이 없다. 아 원래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사람이든 어떤 국가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애들도 사단이에요. 마귀인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적인 개념에서부터 오는 건데 그런 차원이라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반하는 모든 세력은 마귀고 사단이죠. 실제로 복음서에도 그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점령했잖아요.
근데 어떤 마귀가 예수에게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로마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인들이 로마 군대를 그렇게 싫어했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로마 군대 이름이 들어간 마귀를 돼지 속에다 넣어가지고 호수에 빠져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는 원수는 사랑하라고 했는데 악마는 죽였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원수는 사랑하는데 마귀는 죽여라. 예수도 실제로 로마 군대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악마로 생각한 귀신들을 강물에 빠져 죽였어요. 그 지금 네. 얘기가 이제 약간 층위가 전환된 건데요. 네. 아까 얘기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내면의 문제로서의 악령과 그렇죠. 뭐 이런 마귀의 문제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무엇이 마귀고 악령이라는 개념이 이제 층위를 우리가 네, 나눌 네, 생각하고 네. 뭐 명확해지죠. 더. 네. 근데 이제 이런 앞부분에 마귀들이 실제 하는가,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보수적인 한국 교회, 한국 교회 보수적인 쪽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요. 또 인정을 하고, 정신병이냐 귀신 들림이냐 뭐 이런 걸 구분을 하면서 그런 구분해내는 노력도 있고 있는 하지만 정신과에서는 귀신 들림은 없다고 보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귀신 쫓아냈다, 이런 게 현상적으로 또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뭐 있으니까 저도 이걸 없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의미로는 우리 선생님이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이것을 우리가 이 좀 근시안적으로 작은 미시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사회적인 눈으로 또 진짜 사단이 누구고 진짜 마귀가 누구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한동훈 마귀죠. 저는 무신론자로서 네. 네. 세 분이 말씀하시기에 이미 각 종교들은 돈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내 이익에 지금 우선하는 거를 선택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세 종교의 공통점이 네. 그러니까 저는 신의 존재는 믿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존재가 어떤 절대적인 그 진리나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걸 이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상화했다고 칸트적인 접근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세 종교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인간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걸 갖다 만약에 신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거에 대적하는 게 마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맞습니다. 놈들이 인간의 삶을 네. 피폐하게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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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따지면 구분이 좀 쉽죠. 그렇죠. 국힘당 쪽이나 뭐 이직들 네. 뭐 이런 분들이 마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네. 뭐 물론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쪽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뭐 개신교, 기독교, 불교 뭐 우리가 마귀인 거죠. 네. 반대 입장에서 보면 네. 또 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개신교 카드를 합쳐서. 마귀하고 하느님이 같은 차원이고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 중에 일부일 수 있죠. 예를 들어 한동훈이나 김건이라든가 뭐 건진 이런 아이들. 아니 그래도 욥서에 보면은 네. 그 사탄이 띠리띠리 와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재밌게 놀잖아요. 네, 하나님하고 그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우리 최영민 감독님이 좋은 질문하신 이 퇴마사 마귀 문제는 그리스도교 핵심은 전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 한다고는 했지만 그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폐해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퇴마를 함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퇴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인정을 하는 것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이 김건희 윤석열이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뭐 누구는 그러시더라고. 윤석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처 마시냐.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두렵거든요. 그런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오히려 더 조금이라도 더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거기에 매이게 하는 거죠. 그 존재를 지나치게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 윤석열 술 얘기 나왔는데 네, 네. 저는 성사학자의 하나로서 이런 진단을 하고 싶어요. 네. 윤석열은 지금 탄핵 마일리지가 매일 쌓이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5년은 못 버틸 거라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신학에서 보면 윤석열은 성당 다니잖아요. 81년에 세례를 받았다 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었나? 지옥 마일리지가 매일 쌓인 거예요. 지옥 마일리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에서 쫓겨나는 거 일단 우리 현세에서 문제고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울 거라고. 근데 이거 지옥을 건진이가 천궁이 막아주겠어요? 가이들도 어차피 지옥인데
이 지옥 마일리지 쌓아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잊으려고 난 술 처먹는다고 생각해. 면정신에 못 사는 거야. 아니, 윤석열 씨 똑똑하게 보시네. 그런 거 인식이 없이 떠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 두 자리는 안 돼요? 아니, 지옥이 있다는 걸 인정이나 할까요? 굉장히 좋게 봐요. 본인이 지옥이니까. 윤석열 집에 거울은 있지 않아요? 자기 거울 보면 바로 막여 나타나. 아니, 이번에 나토 가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왜 가느냐. 네. 아주 신박한 해석이 있어요. 초심님이 얘기하시는데, 김건희가 국빈 대접 받고 싶은 거, 그 놀이 하고 싶어가지고 가는 거다. 근데 난 너무 그게 맞는 것 같은 일리가 거야. 일리가 있네요. 네. 다른 거 없어? 그거 같아. 근데 참, 김건희가 구약을 외운다고 했잖아요. 달달 외우세요? 못 외워요. 교수님 외우세요? 저는 외웠어요. 아. 구약! 두 글자 간단해. 저는 신약도 외워요. 신약! 아, 이걸 못 외워, 두 글자인데. 아, 그러네. 아, 김건희가 그렇게 외웠구나. 아, 김건희 최근에 이렇게 이 깃볼 성형한 거 보셨죠? 네. 이렇게 진짜 같더라고. 이게 그냥 각도의 차이가 아니던데. 아니 진짜로 성형한 거예요. 그래요. 네, 아. 지금 보면 부어 있죠 많이. 세상에. 부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 김건희가 성형하는 얼굴을 네. 제가 이제 무속인들을 좀 만나면서 네. 들은 얘기가 네. 김건희가 모방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과거부터 쭉 얼굴을 조금씩 고쳐가는 게 네. 미륵보살 얼굴을 가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최근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계속 이제 그 상이 계속 바뀌죠, 얼굴 상이. 예, 예,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종교의 상징으로. 예, 예. 예.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전혀 거리가 멀게 생긴 듯이 보이는데, 어쨌든 본인은. 어떻게 귀 깃보를 갖다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할까? 몸을 성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성형해야죠. 그렇죠. 몸을 아무리 네. 성형해도 네. 걸어다니는 시체같이 보이거나 그렇죠. 회치나 무덤처럼 보이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야죠. 마음. 맞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 대선 결과를 보고 김건희는 하나님, 예수님 다 아래로 볼 걸요. 그렇죠. 다 알로 보지 어디 있어? 네. 봐라 우리가 이겼잖아.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대선에서 이겨서 좋아할지 몰라도 네. 5년 뒤에 본인들이 운명이 너무 두려울 거예요. 본인들은. 그런데 또 5년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들은 또 믿죠. 5년 후에는 여전히 우리의 건진 천공이 저 하나님과 예수. 그렇죠. 다 제압하고 우리를 살릴 거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닐까요? 건진 천공도 어차피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5년은 그래서 보장한다. 그래서 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뭐 한동훈이를 이용할 거다 이런 벌써 이야기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름 붙였습니다. 건동 시대라고 지금이. 성렬이는 뭐 그건 아바타고 네. 사실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맞습니다. 거고 김건희와 건희와 동훈이. 예, 동훈이가 맞습니다. 예. 저는 종교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 전에 취재하는 것부터 쭉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을 해보면 네. 한동훈하고 김건희는 종교적 연대가 있고 그래요? 네. 한동훈이도? 네. 그렇게 보여요. 보이고 저는 한동훈이하고 김건희가 막 그 카톡을 많이 주고받는 걸 보고 굉장히 이쁜 사랑을 나누는 사이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추측입니다. 이번에 이제 법무부 차관된 이노공 씨 있죠. 네. 네. 이분에 대해서 제보가 있는데 이분이 김건희랑 같이 점집 다니는 사이. 아. 아하.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연대를 보면은 네.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어요. 시간이 꽤 오래됐고 네. 이 연을 맺은 지가 오래됐고 우리가 이제 이 연결고리가 결국에는 윤석열 때문에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자체 윤석열이 없고 그냥 네. 김건희가 네. 김건희 자체가 되는데 나와 있을지만 네. 서로 사맛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아, 예. 지금 그 동해시의 그 사장 있죠. 예. 그 뭐 이렇게 그 뭐야 일광 빌딩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하는 그 전기 공사업자. 예예. 그 사람하고 40년 동안 연이 있는데 예. 서울에서 나고 자란 윤석열하고 동해시의 조그만 전기 물론 그 동네 유지긴 하지만 네. 전기 사업자하고 전기 공사 사업자하고 무슨 인연이 있길래 40년 동안 관계가 유지됐을까? 그러네.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아요? 그쪽에서 근무한 적도 없잖아요, 네. 윤석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자녀들이 대선 기간 동안에, 지금도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집에서 먹고 자면서 수행비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한두 그렇죠. 가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측하건데, 이게 이제 그 무속 쪽,
하고 연결돼 연결이 돼서 예, 그렇게 네. 한 네. 어떤 종교적 연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아, 참 역시 뭐 높은 뜻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밀려버렸으니 어떡해요, 소장님은?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네요. 응? 하나님이 우리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정말로 지옥불에서도 가장 뜨거운 걸 택해가지고 네. 번뜰을 보여줄 날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신학적으로 올 겁니다. 그게 몇 년인지 몰라도. 아니, 근데 네. 저는 하나님이 겨우 뭐 윤석열이 김건희 상대하기 위해서 뭐 이런 수준은 아니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 몫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정말 이 저런 무속에 빠진 집단을 이런 정권을 우리가 줬고 또 지선에서도 그들을 어찌든 다수가 차지하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 이 지점이 참 중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기도만 하자고 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기도가 뭔데? 맨날 교회는 기도만 하자 그래. 그리고 무슨 뭐 지난번에 그 우리 촛불 집회 때 박근혜 때인가? 이 보수 교단의 유명한 목사인데 뭐 분노의 영이 보인다 어쩐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따위 말을 하냐고. 정의와 공의는 어디가 있고. 이거는 교회가 진짜 이 성도들에게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호도하고 있는. 그렇죠. 그게 일종의 무속과 만나는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기존 종교도 우리가 지금 뭐 윤석열이가 하는 거 어떤 무속이라는 지점 그것과 사실 닮은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네.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만 뭐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지 실제는 무속과 전혀 다르지 않은 어떤 형태의 행보가 사실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차라리 어떤 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종교는 죽기 1년 전에 갖는 게 제일 좋다. 가성비도 제일로 좋고 돈도 안 들고 신경도 안 쓰이고 늘 얘기하시는 거. 네. 그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한 죽기 3년 전에 하던 거. 네. 불교는 그 방법 안 통합니다만. 아, 그렇습니다. 네. 개신교도 안 통해요. 아 그래요? 통하지 않아요? 그냥 회개하면 되죠. 회개만 하면 되죠. 아, 근데 문제는 그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3년 전에 미리. 그 3년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문제가 있어요. 네.